많은 분들이 많은 좋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실 텐데, 가장 힘든 건 처음엔 일단은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기술은 자신이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소위 알고 계시는 타임 슬라이스 기법을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프로야구라고 했을 때그 공이 150km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거를 이제 그 순간을 찾아내서 10초 이내에 저희가 방송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부분이 좀 많이 처음엔 힘들었고요. 엔젤이라든지 그 VC를 만나기 위해서 저희를 포장하는 시간,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보다는 기술 개발에 저희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국내에 머무를 생각은 없었고요. 시장이 기술을 원할 수도 있지만 그 기술 자체가 시장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